오늘 다섯 명의 전문가 다 의견이 나뉘고 있네요. 상승이 2명, 보합이 2명, 하락이 1명입니다. 먼저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한양디지텍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솔루엠에 주목하고 있고요.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며 카카오뱅크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하락장 예상하면서 네이버에 주목하고 있고요. 다월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로보티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현상철 본부장님. 자, 증시가 속절 없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지난주죠. 후티 공습으로 인해서 중동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있었다.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사실상 조정 마감을 했고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사실 이 홍해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2개월간 이 선박이 2,000대 정도가 항로가 우회를 할 것이다. 그리고 세계 무역량 같은 경우에도 1.3%를 감소가 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악재들이 좀 글로벌 증시에 조금 겹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가 조금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증시의 변수는 사실상 조금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좀 약합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새해 첫 거래를 제외하고는 좀 8거래 연속적으로 음봉 마감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CS 2024 기대감 반영으로 인해서 개별주 상승 흐름은 좀 보여주고 있지만은 뭐 삼성전자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이 조금 부진했던 부분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뭐 테슬라가 주가가 조금 부진했다든지 아니면 뭐 전기차 수요가 조금 위축이 됐다든지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좀 매도세가 조금 지수를 내린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수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느냐 이런 부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뭐 시장의 화두 같은 경우에 FOMC에서 이제 3월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상 좀 불확실성에 의해서 주가 변동성은 앞으로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응할 때는 개별주 중심의 종목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트를 좀 짧게 잡고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매매하는 방법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중동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지금 증시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짧게 대응할 것을 권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규 본부장님,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할까요? 네, 우리나라 시장이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어려운 모습을 이어왔죠. 그리고 이제 주말 지나면서 몇몇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대만의 선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락이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뭐 단기적으로 아주 강력한 V자 반등은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그래도 좀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최저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일주일 후나 2주일 후에는 수익권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 갤럭시 언팩 행사라든지 그리고 애플의 비전 프로가 사전 판매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또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휴장입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휴장이라는 것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주초에는 그래도 조금 약할 수는 있지만 주후반까지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불안정하긴 하지만 그래도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강한 상승세는 아니어도 지금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상철 부부장님.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한양디지텍이라는 기업입니다. 그 반도체 메모리 모듈 제조업체인데요. 반도체 메모리 모듈 제조업 외에도 인터넷 관련 기기라든지 아니면 VoIP 장비 그리고 바이오 진단기기 관련 사업 등도 좀 연기를 하고 있다라고 간단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서버형 이 반도체 패키징을 해주는 외주 기업이다라고 간단히 보시면 되는데 차세대 메모리 기술이죠. 이 CXL
이 개발 양산 가속화 소식에 따른 좀 수혜주로 편성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뭐 주가가 내려왔을 때 기술주 위주로 반등이 된다면은 동사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AI 시대가 좀 도래함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데이터 양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기존의 DRAM의 한계를 CXL이 좀 극복을 해줄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시장 같은 경우에 2028년도까지 약 한 20조 원 규모로 좀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도 동사가 좀 뽑힐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에이스피드 월별 매출액에서도 이 서버형 매출 같은 경우에 점진적으로 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가동률이 상승할 경우에는 최대 수혜주로 좀 편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 사이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 좀 호실적으로 보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선단 공정이라든지 DDR5 이 위주의 좋은 흐름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져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한양디지텍 반도체 메모리 모듈을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삼성전자가 CXL 개발에 양산에 나서면서 수혜가 예상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기 본부장님. 네, 저는 오늘 솔로엠이라는 기업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 솔로엠 같은 경우는 우리가 ESL이라 그래서 전자 가격 표식에 관련돼서 전 세계 뭐 순위권에 들어가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ESL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마트 같은데 가보면 자주 만날 수가 있는데 전자 가격 표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장이 계속해서 고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매년 30%에서 40%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솔로엠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 사업처에서 계속해서 매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SL 쪽에서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2개 업체에서 3개 업체 정도가 거의 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CES에 참여를 하면서 이 고속충전, 전기차 고속충전에 관련돼서 제품을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는 선보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해서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솔로엠 같은 경우는 ESL이라는 기본적인 사업 분야를 계속해서 육성을 하면서 신규 사업 분야로서 전기차 충전기 쪽에 대한 모멘텀, 관심을 계속해서 높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어느 정도 조정을 받다가 지난주 후반에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어요. 게다가 기관들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아주 강하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 자체가 돌아서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눌림을 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종목들의 종목별 흐름, 그러니까 종목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큰 업황을 본다라기보다는 종목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솔로엠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ESL 사업 부문 성장이 예상되는 솔로엠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